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조심할 것을 경고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경고와 용서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루에 일곱 번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회개한다고 말한다면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때 주님은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심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종은 수고를 마친 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또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을 말합니다. 작은 자 중에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은 소나 낙의 힘을 빌려 곡식을 빻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함께 용서 또한 넘쳐나야 합니다. 여기서 용서는 진실한 회개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횟수는 일곱이란 숫자가 유대문화 속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영원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체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용서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단순히 나의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 없는 용서에 대한 값없는 은혜의 실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은 믿음을 구합니다. 제자들도 이 일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뿌리 깊은 뽕나무를 뽑히게 하고 전혀 심길 수 없는 바다에 심기게 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기보다 종처럼 철저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어지는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종은 농사짓는 일이나 목축하는 일,
그리고 집안일, 심지어 식사 준비까지 감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은 이 모든 일을 완수하고 나서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무한한 용서를 가지고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는 우쭐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기에 감사함으로 항상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제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용서도 가능합니다. 성도는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내 믿음이 겨자씨와 같아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넉넉한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능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해도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감사밖에 없음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맡겨신 모든 사명을 충성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